선생님은 혹시 김광석 선배님 아시나요? 김광석이라는 친구를 모르지는 않지. 알긴 알고 만난 적도 있는데 네. 처음에 누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. 형님, 통기타로는 형님 후계자는 김광석일 겁니다. 그러는 거예요. 아, 네. 내가 잘 모를 텐데. 그래갖고 그래? 그러고 한번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아주 좋은 후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가지고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서 좋은 거 있으세요? 송창식 씨 노래 뭐 그런 것들 잘 송창식 씨 노래는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? 뭐 고래사냥 뭐 고래사냥이요? 우리는 뭐 이런 노래들 우리는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뭐 이런 노래죠? 네. 계속하세요. 됐어요.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에 노동나무 그리고 기타가 같은 기타를 쳤어 나랑 나랑 같은 종류의 기타를 가지고 예. 기타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김광석이한테 이 세컨 벨트를 매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오베이션은 기타가 그냥 치면 이렇게 누워요. 맞아요. 네. 뒤가 둥그러워지고. 네. 요거 세컨 벨트를 하면 안 눕는다고 이게.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.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윤도현도 이렇게 끌어갖고 노래를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친구였네. 네, 저는 진짜 너무 행운이었죠. 사실 그때 광석이 형이 정말 유명한 가수였고 맞아요. 뭐 진짜 정말 인기가 좀 뭐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이제 데뷔도 안 했는데 무대를 네. 세워주셨으니까 너무 와, 진짜 은인이네요, 은인. 은인 같은 예.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그때 소개는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원래 신인 무대 할 때 소개하잖아요. 아, 예, 예. 다음 뭐 게스트는 누굽니다 라고 했을 때 좀 특별한 멘트가 있었어요? 그러니까 저를 소개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무명이고 뭐 네.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광석이 형이 항상 소개했던 게 이 친구는 나올 때보다 들어갈 때 박수를 더 많이 받을 친구라고 아~ 기대가 확 된다 보름 동안 똑같이 멘트를 네. 하시더라고요 똑같이, 아 바뀌지 않고 똑같이. 계속 그 멘트만 난 다른 건 없구나 아 근데 뭐 공연 무대에서 그보다 더한 건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는 그 짧은 문장이지만 듣자마자 그 게스트에 대해서 기대가 확 되는데요